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제5장 20절부터 6장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부터 6장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자,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직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화목하는 직분을 주님이 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이제 맡기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화목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18절에 말씀하시고, 그 직분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20절부터 오늘 6장 2절까지 말씀 보면은 바울이 계속해서 뭘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뭐 이런 표현을 자꾸 씁니다. 그 표현 속에선 우리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들인 우리, 여러분, 우리.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뭔가를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신 거죠. 그래서 20절부터 21절 또 그 다음에 2절 6장 1절 2절 보면은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말을 계속 쓰죠. 결국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고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이라고 하는, 어제도 말씀드렸,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사실은 없죠.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그 일을 고린도 교회들로 하여금 권면하고 있죠. 자, 어떤 면으로 권면하나 좀 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주 절대적이죠.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사신은 맡겨진 임무가 있죠. 뭐 주인이 또는 왕이 또는 대통령이 누구를 통해서 어디를 보낼 때, 그죠? 어떤 임무를 맡깁니다. 임무를 맡겨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올 수 있도록 하는 사신 됐어. 뭐 외무부 장관, 이런 외무부 장관은 그 외적인 나라의 일을 가지고 나가서 외쪽에서 잘 일을 진행시켜주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 돼. 복음의 사신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어떤 일꾼이고 또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어떤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 사신이. 바울은 그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됐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러니까 바울은 정확하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역사하신다면요, 그냥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점은 하나님은 거의 없으세요. 뭐 특별히 아주 스페셜로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뭐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 그래서 그를 불러놓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은 거울이 깨끗하면 내 얼굴이 깨끗하게 보이는데 거울이 더럽고 지저분하면 올바른 것을 바로 비출 수 없는 것처럼, 내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시길 원하고 구원 사역을 하시길 원하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가 선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통합적인 교회적인 면에서는 큰 의미고 여러분 그 교회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 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성도 한 사람이 교회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가장 작은 성전은 우리 자신이고 그 성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깨어지고 저렇게 깨어지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시험하는 자들은 그렇게 해서 작게는 내 자신의 교회를 깨뜨리고 믿음의 교회를 내 마음의 성전을 깨뜨리고 그리고 크게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내 자신을 먼저 화목하고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글루 본드 글루 이렇게 붙여가는 거죠. 하나씩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그래서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조화가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하모니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가대가 있고 찬양단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는 것은 다 하모니죠. 잘하는 자도 있고 못하는 자도 있고 이런 모습으로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이루어가는 그것이 그 공동체가 그 하모니를 이루는 것 화목을 이루는 것 하나가 되어져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근본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처음부터 원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대로 헛되지 않게끔 바울은 어디서든지 이 이야기를 여러분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우리는 근데 어떻게 삽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는 잘 못하죠. 잘 못합니다. 못할 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될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더 우리의 자존심이 더 세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죄, 내적인 죄, 외적인 죄, 도덕적인 죄, 윤리죄 모든 그 죄악의 모습의 근원을 다 치고 가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나로 하여금 의가 드러나게 하게끔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그건 잘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죠. 내 자존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의가 나오기보다는 내 욕심이 먼저 나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4장 여러분 15절 이하로 보면은 거기에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그가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신이시니까 창조주시니까 뭐 고난받는데 우리가 받는 것만큼 받으셨겠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 마음이 아픈 만큼 아시겠어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내적으로 당하는 어떤 고통과 아픔과 어떤 좌절,
또 감정 이런 요소들을 굳이 아시겠어? 이런 생각 우리가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 하신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사.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힘들 때, 마음으로 괴롭고 외로울 때 우리를 능히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와 똑같이 고난받으신 주님이 계시기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런 말씀들이 다 연약하고 때로는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죠.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는데 너 나 혼자 있는 거 아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주님은 외롭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도 주님은 외롭지 않았어. 왜? 아버지가 그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그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도우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도 환경에 있어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있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상황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내는 과정이죠. 다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이제 왔도다, 이렇게 말씀. 그리고 십자가 질 때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다 도망가 버려.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 십자가 상의 그 가해바 관정 안에서 베드로의 표현은 멀찍이 서서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것으로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딱 마주치는 표현으로 누가 보면 그렇게 기록을 했어. 저는 그런 말씀들의 기록을 이렇게 보면서, 야, 요 현장에서 베드로와 마지막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때 닭이 두 번째 딱 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통곡하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부릴 듯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도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상황 속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런 모습이에요. 6장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결국 고린도 교회가, 야, 너희들 스스로 자천해서 우리에게 뭘 내가 우리가 보낼까,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뭐 우리가 사도인 것을 증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막 감정적인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막 오고 가고 있는 이때에 바울이 딱 말하는 거죠. 우리는 화목하는 직책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증명할 방법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 외에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세상에 어떤 추천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세상에서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 예수 믿는다는 게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생활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때로는 직분 받은 사람들이 시간 잘 지켜야 되고 깔끔하게 옷 입고 다녀야 되고 행동 또 말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예민해져서 이제는 막 조금만 막 귀에 거슬리면 어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비꼬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 스스로를 자꾸 결박시키는 것처럼 되면은 안 되죠. 믿음이 나를 결박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결박하는 것은 it's okay, 좋습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나를 결박하는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면은 여러분 그건 뭔가 조금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결박하면 안 돼요. 믿음이 나를 힘들게 해서도 여러분 안 됩니다. 믿음이 나를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 믿음이 역사해야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뭘 할래도 못하게 하고 자꾸 내 삶에 걸찌적거리는 것처럼 믿음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아무것도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고린도서 1장 5절 6절 7절 꼭 중요하다 그랬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 화목은 고사하고 고린도전서 3장에 봤지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의 시기와 분쟁이 있다니 어찌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리오 라고 말하는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의 길을 여러분 가지 못하는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다. 그때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때는 다르지 않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날 한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실 내일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있다고 그냥 가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지 사실 우리 인생은 한날 한날입니다. 내일은 몰라요. 오늘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한날 한날 우리가 살아가 그래서 그 은혜가 값진 거예요. 지금 내가 고백하는 게 값지고 내가 지금 믿음을 행하는 게 값지고 영광스러운 일이지. 그 길이 매일매일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믿어 안 믿어? 믿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점점 험악해져 가고 있죠. 점점 험악해지는 것이 우리가 아직은 뭐지만 제가 지금 이런 말씀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몰라요. 세상의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는지 몰라요. 그러면 시스템이 바뀌어져가면 우리는 그 시스템에 따라갈는지 아니 따라가야 되는지 안 따라가야 되는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 따라가면 화가 미칠 수도 있고 그죠? 그건 좀 뒤로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일제 36년 기간 동안 신사참배하고 여러분들 똑같은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이미 한 시대가 그렇게 지나갔죠. AD 2세기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로마 정치의 피해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다 여러분 카타콤으로 들어갔잖아요. 지하 세계로 들어가서 여러분 거기서 예배드리고 지하 속에 거기도 무덤이 생기고 여러분 그게 다 여러분 세상에 한번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다시 한번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빛을 내야 되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일 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입니다. 화목하는 자의 모습 그런 직분을 받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시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